제왕절개 분만 산모의 퇴원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제왕절개 분만 후 퇴원하시는 산모분들께 퇴원 후의 건강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산후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산 후 병원 내원. 퇴원 시에는 간호사가 내원 일정을 알려드리는데, 일반적으로 1주 내에 산후 진찰을 해서 산모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분만 한 달 후에는 오로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암 검사와 이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산후통과 오로. 산후통이란 분만 후 간헐적으로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산후통은 초산부보다는 경산부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며, 아기가 젖을 빠는 자극에 의해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산후통은 자궁 내부에 응고된 혈액을 배출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므로, 통증이 심할 경우 타이레놀 등의 진통제를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란 출산 후 자궁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것으로, 산후 회복기에 접어들면 오로의 색도 엷어지고 그 양도 점차 줄어듭니다. 한편 출산 후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출혈량이 많거나 붉은색 피가 장기간 나올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욕. 샤워는 실밥을 제거한 다음 날부터 하실 수 있으며, 통목욕은 한 달 뒤 오로가 끝난 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방광 기능 회복.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방광의 기능이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잔뇨감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변비와 치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채소나 과일 등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시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치질은 변비를 개선시키고,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며 좌욕을 시행하면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심한 출혈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영양과 빈혈. 모유가 나오는 양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고단백, 고칼슘의 음식을 섭취하시고, 검사 결과 빈혈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빈혈약을 복용합니다.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산후 1개월째 받는 정기검진 때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합니다. 산후검진에서 자궁의 회복 상태, 오로 유무 등을 체크하는데, 회복이 순조롭게 되었다면 부부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에는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시고, 가급적 정상위나 신장위의 경우처럼 복부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세가 좋습니다. 월경. 출산 후 월경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는 수유를 중지할 때까지 월경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오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월경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월경이 시작되어도 한동안은 기간이 불규칙적일 수 있는데, 대개 출산 3-4개월이 지나면 정상적인 월경 주기가 회복됩니다. 한편 사람에 따라서는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배란이 먼저 돌 수도 있으므로 필요시 피임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왕절개 분만을 시행하신 산모분들께
퇴원 후 건강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